돈 많아. 제비 몰라 나간다. 다시 돌아온 복댕이님,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물어봐도 돼요? 아니요, 안 돼요. 물어보지만 너는? 샤인 마스님, 지금껏 제비라고 하면 뭔가 혐오스러웠는데 하루님 때문에 자꾸만 재미어들게 돼요. 제가 제비 가게잖아요? 만약에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.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를 가게에 다 소개시켜주고 이 여자친구는 가게 사람들한테 돈을 다 씁니다. 호스트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선수를 만난다고 해도 선수 친구들한테 돈을 다 쓰지 않잖아요. 제비는 가게 모든 식구들을 챙겨요. 제비 여자는. 근데 만약에 나랑 헤어지고 이 여자가 가게 올라왔다. 근데 돈을 쓴다라는 건 뭐예요? 이 여성분께서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도 원래 제비 가게는 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. 이게 원래 룰이에요. 내 동생이 만났던 여자친구잖아. 내 형이 만났던 여자잖아. 해서 여자를 안 받아요. 이게 약간 제비랑 그 호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가게 룰로 보면 받을 수가 없어요. 저랑 헤어진 여자친구가 어떤 선수를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 선수가 가게를 옮겨야 돼요. 이 여자를 받으려면. 그게 이제 원래 전통 제비랑 일반 호스트 가게랑 차이점이에요. 여러분들 호스트 바 다니면은 이 선수 만나고 저 선수 만나잖아요. 제비 룰에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. 가게를 못 올라가게 해야지 원래는 그게 원래 정통이에요.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해먹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. 자기가 해먹다가 남이 해먹는 게 약올르니까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. 눈앞에는 보이지 마라 막 이런 거죠. 롤렉스도 롤렉스지만 사실 최근에 가진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선물 하나 보여드릴까요?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 여기 딱 밑에 있어요. 저 요거 약간 좀 기분 좋더라고요. 빠라바라빠. 아 저 요거 요거 요새 요거 잘 쓰고 있어요. 요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. 콜롬보사의 제품. 콜롬보사의 제품. 요거 제가 가장 요새 애장하고 있습니다. 웬만한 시계보다 더 기분이 좋네요. 저는 이게 현금도 두둑히 갖고 다닌답니다. 플렉스하기 위해서. 제비가 그냥 제비는 아니에요. 광을 좀 내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유분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지갑이 아닐까 싶어요. 열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아요. 나는 올해 가장 기분 좋은 선물 여러분들입니다. 이럴 줄 알고 미리 감동하고 그런 거 감동 그런 하지 마세요. 새우새우님의 받고 싶은 선물? 훗날 밤 이런 거? 아이고 두야. 지금까지 하루였고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